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내 몸에 꼭 맞는 홈트레이닝, 저스트핏 트레이너 조지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구부정하게 굽은 등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요. 구부정하게 굽은 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체형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또 목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북목이 생기게 되고 또 몸에 통증이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스트핏, 굽은 등을 쫙 펴주는 운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스트핏, 핏, 핏, 렛츠고! 배워보실 동작은 굽은 등을 쫙쫙 펴주기 위한 기초 공사,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놔주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요. 자, 날개뼈가 사실 우리 등이 굽게 되면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이렇게 날개가 당날개처럼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름에 이렇게 조금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날개뼈가 이상하게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되게 말라서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잘 잡고 있는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면 날개뼈가 이렇게 뿅 하고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굽은 등이랑 이 날개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등이 굽게 되면 날개뼈는 그 굽은 등을 따라서 같이 얘도 불안정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등을 운동하면서 날개뼈를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안정화 운동을 하시는 것도 꼭 필수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날개뼈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거근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제가 밴드를 준비했어요. 이 밴드를 길어지게 잡으신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잡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아주 살짝 텐션이 있는 정도로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앞쪽으로 어깨를 쭉 보내셔서 마치 로봇 팔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앞쪽으로 쭉 보내주실 거예요. 자, 제가 옆으로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어깨와 날개뼈가 그냥 중립 상태로 있었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 쭉 보낼 때는 팔이 주먹을 앞으로 펀칭 하듯이 쭉 앞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팔만 로봇 팔이 앞으로 빠졌다가 뒤로 가시는 것처럼 팔만 그대로 앞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그대로 다시 뒤쪽으로 보내실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보내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승모근으로 위로 당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앞, 뒤, 전진, 후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자, 그 다음 양팔을 위로 쭉 드셔서 드신 상태에서 어깨가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어깨기가 가까워지도록 쭉 올리실 거예요. 다시 쭉 내렸다가 그대로 쭉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날개뼈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날개뼈가 앞으로 펀칭할 때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기도 하고요. 위로 갈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보내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려있는 날개뼈를 우리 앞으로 펀칭 하시게 되면 들려있는 애가 이렇게 닫히는 역할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는 우리 동작 네 번 할 거고요. 네 번째에는 바로 위로 올릴 거예요. 그 다음 위로 아래로 움직여주시는 동작 세 번 하고 바로 그 다음 동작을 위해서 우리는 팔을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밴드를 잡으셔서 그 다음 살짝 텐션이 있는 정도로 아주 살짝 당겨주시고 어깨 넓이, 어깨에서 손끝까지 수평하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갈게요. 준비. 하나, 앤, 뒤로. 둘, 앤, 뒤쪽으로 앞으로 쭉 더 뻗었다가 네 번째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고 자 아래로 내리는 것부터 할게요. 시작! 하나, 앤, 업! 둘, 앤, 업! 셋, 앤, 업! 그 다음에 팔을 내리셔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실 거예요. 자, 이 동작 굉장히 쉽지만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개뼈가.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 카메라를 내 등 뒤쪽에다가 놓으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내 날개뼈가 양쪽이 정확하게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자, 이 동작 우리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굽어 있는 등을 본격적으로 펴주는 운동인데요. 우리 밴드를 가지고 등을 쭉 펴셔서 등 뒤쪽에 있는 중부 그리고 하부에 있는 근육들을 등 근육을 수축해주는 동작이에요. 우리 어깨가 굽어 계신 분들은 중부랑 하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굽어져 있다 보니까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약화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등을 쭉쭉 펴주시는 동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동작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밴드를 가지고 우리는 발에다가 걸어주실 거고요. 자, 이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차라리 척추를 길어지게 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밴드를 잡고 밴드를 당기면서 등 근육을 조여주실 거예요. 다시 보냈다가 등 근육을 꽉 조여주시는 동작을 할 건데요. 우리 이 동작 되게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내가 정확하게 등을 수축을 하시려면 날개뼈의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 등 근육 운동을 하실 때는 팔을 당기면서 등을 조여주셔야 되는데 날개뼈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팔을 당기면서 이미 날개뼈가 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날개뼈가 먼저 수축을 해버렸죠. 그래서 당기면서 등을 먼저 뒤쪽을 먼저 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가슴을 살짝 위쪽으로 든다라는 느낌으로 위로 들어서 등을 먼저 수축해주고 가장 마지막에 팔꿈치가 몸쪽으로 오는 가장 마지막에 날개뼈가 움직여주셔야 돼요. 다시 제자리로 오셨다가 등을 먼저 수축하시는데 날개뼈가 아니에요. 등 먼저 수축하면서 그대로 쭉 조여주세요. 자, 이 동작을 우리는 네 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함께 회전하셔서 더 많이 수축해 주실 거예요. 이때 한쪽을 회전하셨을 때 팔꿈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 않도록 어깨 뼈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셔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려있는 등을 뒤쪽으로 살짝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동작을 양손을 같이 당기는 동작 4번, 그리고 오른손 당기는 것 2번, 왼쪽 당기는 것 2번씩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다리를 쭉 펴셔서 발에 밴드를 걸어주실 거고요. 밴드를 잡는 이 길이는 내 근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런데 무릎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휴, 나는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당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척추를 길어지게 펴주시고 그대로 호흡하고 자, 네 번 당겨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앤, 제자리. 둘, 앤, 제자리. 가슴 쭉 펴주시는데 앞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오른쪽. 완전히 회전. 당기면서 몸을 반대쪽으로 돌린다 생각하고 반대. 마지막 한 번 더.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어깨가 이렇게 굽어 계신 분들은 승모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승모근을 좀 덜 쓰게 하기 위해 우리 어깨 근육의 원래 내가 팔을 이렇게 드는 근육을 정확하게 어깨 근육이 단독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보통 승모근이 많이 과하게 활성화되신 분들은 팔을 옆으로 들 때도 승모근을 써요. 그래서 팔을 드는 원래의 근육을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동작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 이전 동작과 마찬가지로 두 다리에 밴드를 걸어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밴드를 살짝 당긴 상태로 팔을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때 어깨랑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옆으로 벌려주시는데요. 팔을 그냥 든다라는 느낌 말고 살짝 당겨서 옆으로 벌리면서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승모근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깨 근육을 단독으로 쓰시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 동작 옆으로 벌리시는 동작 4번, 그리고 오른쪽 2번, 왼쪽 2번 이렇게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밴드가 조금 당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앞으로 끌려가는 힘을 내가 뒤쪽으로 좀 당기셔야 돼요. 근데 나는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좀 느슨하게 잡으셔서 그냥 옆으로 벌리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밴드의 저항을 각자의 근력에 맞게끔 주의하시면서 우리 이 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두 다리를 쭉 펴셔서 발에다가 밴드를 걸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실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사이드로 하나, 앤, 제자리. 둘, 앤, 제자리. 어깨랑 팔꿈치가 최대한 일직선, 손목 꺾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오른쪽 두 번, 하나, 한 번 더, 둘. 자, 이때 승모 올라가서 어깨 드시는 거 의미 없어요. 어깨 기 멀어지면서 그대로 일직선.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 우리 어깨의 이 뒤쪽 근육을 좀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어깨가 이렇게 굽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거의 대부분 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의 이 상완골, 그러니까 어깨 위쪽 뼈 자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자꾸 돌려요.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동작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밴드를 이용해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동작이고요. 밴드를 잡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맨몸으로 하셔도 충분하세요. 자, 이때 내 팔이 정확하게 뒤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표가 돼줄 수 있는 건 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쭉 펴셔서 엄지손가락을 뒤쪽에 있는 벽 쪽을 향해서 내가 쭉 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운동을 하거나 등 운동을 하실 때 어깨의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깨가 이렇게 굽은 등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어깨뼈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말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뼈를 먼저 뒤쪽으로 요만큼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뒤쪽으로 보내는 어깨 운동을 하셔야 정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정상적인 뼈의 각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시다가 운동하고 나니까 더 아프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 정렬을 먼저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발을 쭉 펴셔서 밴드를 걸어주실 거고요. 고관절을 우리 힘드신 분들은 살짝 접어서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살짝 접어서 가볼까요? 자, 그 상태에서 밴드가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발끝은 조금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끔 잡아주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쭉 펴셔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살짝 가까이 붙여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뒤쪽에 있는 벽 쪽으로 보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앤, 제자리, 둘, 보내주고, 셋, 이때 어깨 뼈 자체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뒤로 보내주고, 자, 오른쪽, 하나, 몸 따라가지 않게 주의, 반대, 하나,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 많이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깨 뒤쪽 근육 정확하게 수축하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re wrapped in my arms, got the windows down, and the music loud. Oh no, we can't go home yet, with words left unsaid. It's just me and you, and one thing left to do. Ooh, your hands all over me. Ooh, I got nowhere to be. 자, 다음 동작은 우리 Y 레이즈 그리고 숄더 프레스 동작을 할 건데요. Y 레이즈라는 건 뭘까요? 내 팔과 내 몸이 Y자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Y 레이즈 동작을 정확하게 잘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랑 하부에 있는 등 근육을 좀 수축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서서 혹은 앉아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워서 동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서나 혹은 엎드려서 동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쉽게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밴드를 발에다가 걸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양쪽 밴드의 길이가 같은지 체킹을 하시고 천천히 천정을 보고 누우실 거예요. 자, 이때 양손에 밴드를 잡아주신 상태에서요.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우리 쭉 펴주실게요. 그 다음 천정을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두 다리는 살짝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고요. 그대로 우리 천정 쪽을 향해서 양팔을 쭉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바닥에 콕 찍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발을 쭉 드셨다가 다시 아래로. 그 다음 손등이 바닥을 보게 돌리셔서 이때 밴드는 살짝 뒤쪽으로 가요. 내 팔꿈치의 뒤쪽 그대로 팔꿈치를 접으셔서 하늘 위로 펀칭 하듯이 올려주셨다가 다시 내리실 거예요. 한 번 더 쭉 올리셨다가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 동작을 하실 때 Y레이즈 동작을 하실 때는요. 팔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 가슴이 이렇게 들리시면 안 돼요. 들리지 않도록 그대로 복부는 꽉 잘 닫아주시고 흉곽도 잘 닫아주신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등으로 손바닥이 엄지손가락이 우리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뒤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로 올리시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서 쭉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려주실 거고요. 숄더 프레스 동작 마찬가지. 팔꿈치를 접는데 손 등이 최대한 바닥이랑 가깝게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굽은 등이 나는 조금 심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살짝 모아서 보내주실게요. 팔꿈치를 접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이 위로 펀칭 한다 생각하고 쭉 위로 보내시는데 승모근 마찬가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 팔꿈치는 앞쪽에 있는데 손은 이렇게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 그대로 평행하게 보내셔서 위쪽으로 쭉 뻗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Y레이즈 천천히 두 번, 그리고 숄더 프레스 양손 네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지손가락 따봉 만드셔서 그대로 위쪽으로 보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위로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위로 펀치 쭉 올려줄게요. 시작! 하나, 앤, 제자리. 둘, 앤, 제자리. 셋, 앤, 제자리. 넷, 자, 오른쪽만 하나. 한 번 더, 둘, 반대쪽 이때 승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굽은 등을 쫙쫙 펴주는 운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칭부터 쭉 올리셨다가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날개뼈 운동 해볼게요. 앞으로 뒤로 둘 뒤로 쭉 주먹을 펀칭하듯이 그대로 위로 보내서 어깨 으쓱 아래 둘 셋. 자, 이제 발에 걸어주세요. 등 사용해서 쭉 당길게요. 가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위로 든다는 느낌. 자, 오른쪽 회전하면서 왼쪽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주의. 이제 팔꿈치 옆으로 보낼게요. 팔꿈치랑 어깨가 일직선 되게
몸통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왼쪽 엄지손가락 옆으로 보내서 엄지손가락을 뒤쪽 벽에 콕 찍는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 반대 그대로 우리 밴드 빼서 다시 잡아주실 거예요. 어깨 앞쪽으로 둘 셋 그대로 위로 업 다운 업 한 번 더 다시 그대로 발 걸어서 당겨주세요. 등 오른쪽 몸통까지 완전히 돌리셔서 자, 꼬리뼈부터 쭉 말아서 누웠다가 다시 업 저쪽 펴주고 한 번 더 아래로 기다려줄 거예요. 우리 Y-레이즈 준비 천천히 엄지손가락 닿고 다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등 수축하시면서 이제 팔꿈치 접어요. 셋, 넷, 자 오른쪽 반대 네, 롤업으로 올라올게요. 다시 다시 아래로 한 번 더 마지막 천천히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한 번 더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밴드 잡으셔서 스트레칭부터 쭉 어깨 펴셨다가 그대로 앞으로 발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반대 몸통은 움직이지 않고 날개뼈만 그대로 다리에 걸어서 당기고 등 뒤쪽을 조여준다는 느낌 오른쪽만 쭉 당겨주시고 왼쪽 등이 먼저 발 옆으로 오른쪽만 몸통 흔들리지 않게 승모근 올라가지 않게 주의 팔꿈치랑 어깨 같은 위치 다 밖으로 보내요. 엄지 이제 가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자,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대로 밴드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앞으로 쭉 빼셨다가 주먹을 앞에 벽 쪽으로 쭉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번엔 천정 쪽으로 주먹을 보내요. 다리에 걸고 한 번 더 쭉 당겨주세요. 날개뼈 먼저 아니고 가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오른쪽 왼쪽 이제 롤다운 내려갈게요. 다시 올라오고 복부 꽉 조여서 한 번 더 기다리실 거예요. 느슨하게 잡아주고 Y-레이즈 준비 등 쪽을 먼저 조이셔서 팔을 든다는 느낌보다는 등을 수축한다는 느낌 숄더 프레스 오른쪽 몸통 기울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날개뼈 너무 뜨지 않게 주의 이제 롤업 다시 내려오셨다가 복부 꽉 조여주고 마지막 차례대로 척추 하나하나씩
오늘의 저스트핏 잘 따라하셨나요? 굽었던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드나요?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군살이 쌓인다면 내 체형이 굽은 체형은 아닌지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스트핏 조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스트핏! 바이바이!